자, 이번에는 곰플레이어라는 동영상 보는 프레임입니다. 이것도 프레임이 종류가 많아요. 우리 아까 알송이라든지 멜론플레이 이런 것처럼 음악 듣는 프레임처럼 우리 동영상 보는 프레임 종류가 많지만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한 80% 이상이 곰플레이를 쓰고 있습니다. 또 곰플레이가 좋은 게 뭐냐면 자막이라든지 이런 게 잘 연결돼가지고 여러분 영화 볼 때 자막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웬만한 동영상은 다 재생해줘요. 화질도 좋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곰플레이를 많이 씁니다. 자, 곰플레이는 쉬워요. 곰플레이는 아예 곰플레이를 띄우지 마세요. 안 띄워도 됩니다. 왜요? 영상을 여러분 대부분 영화 같은 거 한 개 보지, 뭐 한 시간만짜리 한 개 보지, 그걸 수십 개 넣어놓고 조금씩 보진 않잖아요. 그죠? 음악은 여러 개 들을 수 있지만은 곰플레이를 떼가지고 뭐 영화를 진짜 10개 내놓고 하루 종일 10개 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그냥 내 컴퓨터에서 영상을 찾아가시면 돼요. D에 가신 다음에 자, 정보학적 수업량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영상을 찾아가면 됩니다. 여기 넣어놓은 곳이 있겠죠. 그죠? 여기는 여기 넣어놨습니다. 가면 동영상이 3개가 있네요. 자, 이것도 뭐 미리 보기 하시면 미리 보기 형태로 보여요.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우려놓으면 이거 사진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 연결할 때도 사진으로 다 알고 넣는데 알고 보니 동영상이 몇 개 있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사진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골라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진과 섞였을 때는 아이콘 형태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아까하고 비슷하죠? 곰 발바닥이 이번에는 음표가 없습니다. 그죠? 음표가 없고 이게 확장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WMV니 AVI니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 요거는 동영상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 할 때는 헷갈리니까 사진하고 같이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동영상 따로 사진 따로 모으세요. 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찍었다고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 놀러 간 건데 그 안에다가 5월 5일 어린이날 가족여행 해놓고는 안에 다 넣으면 사진과 동영상이 섞여서 헷갈려요. 그러면 5월 5일 어린이날 안에다가 사진을 넣대 또 5월 5일 어린이날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동영상 따로 만들면 되죠. 그리고 그는 동영상 모아놓으면 되겠죠. 그럼 헷갈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분류를 또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올해 어린이 가족여행 안에서 사진 따로 또 안에 동영상 따로 있어갖고 하면 동영상만 따로 딱 있겠죠. 그죠? 자, 동영상을 찾아와서 여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대지바 CF가 있네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딱. 그럼 바로 어떻게 해요? 곰 플레이어라는 걸로 얘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대지바 CF가 재생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이제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죠. 이게 곰플레이어입니다. 이게요. 이렇게 지금. 자, 이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대지바 나오죠. 자, 그래서 동영상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재생이 돼요. 자, 재생이 다 됐고, 이제 X로 닫으면 되겠죠. 이러놓고, 또, 영화 또 딴 거 보면 또 더블 클릭하면 영화 또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재생을 하시는데, 그게 또 집에 가니까 더블 클릭하니까 또 이상한 데로 가요. 곰플레이어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또 집에 또 다른 게 깔려서 애들이 또 그걸 좋아해서 그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프레임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똑같이 연결 프레임 가가지고 곰 플레이어 눌러주면 곰 플레이어로 재생됩니다. 윈도우 미디어로 가면 미디어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나 딴 거 됐으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이런 거로 가시면 되고 아니다. 그럼 헷갈린다. 그러면 아예 어떻게 해요? 곰 플레이어를 아예 더블 클릭 해버려요. 그죠? 하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이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빈 화면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요. 그럼 열기라고 나오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열겠느냐 묻습니다. 파일을 찾아 열겠다. 이러면 되겠죠. 아니면 폴더 안에 동영상이 열겠으면 그걸 동시에 다 열겠다. 이게 폴더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그 안에 여러 개의 동영상을 동시에 열겠다는 거고. 이렇게 여셔도 되고. 자, 또 아니면 여기 있으면 요 단추. 요거. 열기라는 단추가 있어요. 요거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어디 있나요? 찾아가면 아까 제가 열었던 곳으로 바로 와 있죠. 그죠? 여러분 찾아가면 내 컴퓨터에 뒤에 어디로 찾아가면 또는 USB 속에 있다는 USB 속으로 가면 되죠. 그죠? 이동식 디스크에 가서 거기에 어디에 있더라 찾아가면 되겠죠. 자, 아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여기 올라간 단추 있죠. 이거 누르셔가지고 자, 뒤 안에 정박이처 소음용 안에 그 다음에 동영상 안에 여기서 우리는 시골여행 1을 열겠다. 그리고 열기 누릅니다. 자, 시골여행 1을 누르는 게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름이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걸 다 재생해보지 않을래 묻습니다. 비슷하니까 해도 되겠죠. 그죠? 오케이 해라. 예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은 이름이 다 비슷해요. 그죠? 1번 2번 번호만 좀 틀려요. 그래서 요걸 물어봅니다. 요거 누르면 그것들이 다 재생되는 거예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요. 자, 예 누르면요 요게 재생이 처음에 건 요겁니다. 화면 여러분 화면 거 안 보시고 저 보셔야 됩니다. 그죠? 저렇게 햇빛 비치는 거 찍은 겁니다.
나무 사이로 이렇게 이러면 이제 햇빛이 비치는 건데 찍은 동영상이 뒷가로 이제 이렇게 찍으시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좋더라 그러면 이렇게 찍어놓고 이제 내가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다 끝나면 이제 또 다음 거 재생됩니다. 지금 여기 이름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시골령 1이죠. 자, 좀 있으면 이거 끝나면 이제 시골령 2가 나옵니다, 그죠? 이름 밑하니까 다 재생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 요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면 요거 똑같아요. 일시정지 탁 누르면 정지됩니다. 내가 영화 보다가 아 잠깐 화장실 가야 되겠다 그러면 요거 잠깐 정지시켜놓고 볼일 보고 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플레이 누르면 여기서부터 재생되는 거죠. 전화가 왔다 그럼 잠깐 정지해놓고 전화 받고 다시 계속 보면 됩니다. 자, 요거 요건 아예 정지죠. 요거는 처음부터 다시 볼로 정지시키면 돼요. 자, 요거 있네요. 다음 거 이전 거 맞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다음 영상 이전 영상이 아니고 요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이거는 음악하고 틀려요. 자,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넘겨보는 거예요. 10초씩 10초씩 넘겨봐. 이전 10초 앞으로 10초 이전 10초 이렇게 10초씩 동영상을 끊어서 이렇게 넘겨볼 수 있어요. 탐색할 때 쓰겠죠, 그죠? 그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10초 앞으로 10초 뒤로입니다. 이게 다음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10초 앞으로 10초 뒤로. 자, 그리고 볼륨 여기 또 있네요, 그죠? 이건 볼륨 크게 줄이고 또 뭡니까? 요거 누르면 아예 볼륨 소리를 음소거 해버립니다. 그죠? 다시 누르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요것도 마치 진행맞죠? 요거 플레이하다가 이 부분 아니에요. 제가 저 뒤에 부분이에요. 요까지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뒷부분 클릭하면 되죠. 그럼 그리고 오죠. 아니면 이 발을 갖다 끌고 쭉 움직이면서 사진이 움직입니다. 화면이 움직이고 정확한 곳에 가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곳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행 상태를 클릭해도 되고 이 발을 끌고 가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다시 여기 보시면 요런 게 있네요. 요거. 자, 요것도 우리가 누르면 어떻게 되냐. 재생 목록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MP3 플레이어처럼. 요게 지금 두 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재생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추가해서 넣어놓으면요. 여기서 그 이거 끝나면 이거 나오고 이거 끝나면 이거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오디오, 곰 오디오에서 재생 목록 넣는 거 똑같다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있죠, 그죠? 이런 것들. 단추를 통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드래그 앤 드롭에다 끄다 넣어도 되고, 그죠? 단추를 안 되네. 자, 이건 필요 없다. X 닫으면 되겠죠. 언제든지 눌러서 내놓으면 됩니다. 자, 시간도 몇 분짜리인데, 총 몇 분짜리인데, 1분 32초인데, 지금 1분 5초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총 시간도 나와요. 그죠? 자, 다시 X로 닫겠습니다. 재생 목록창, 요거 누르면 됩니다. 재생 목록창 누르면 나타나죠, 그죠? 자, 이거 X 누르고 닫겠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자, 대지바 CF를 다시 열어볼게요. 엽니다. 좀 긴 거 열겠습니다. 자, 나오는데 화면이 너무 작죠, 그죠? 크게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올라오시면 여기에 전체 보기 있죠, 그죠? 요거. 요거 누르면 되죠? 요것도, 요거는 최소화 단추이고. 요거 누르면 화면이 꽉 찹니다, 그죠? 꽉 차는데 문제는 뭐예요? 틀이 생기죠, 바깥에. 아, 이거 나는 TV처럼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요거. 단추. 요거 누르시면 잘 보세요. 화면이 꽉 차죠, 그죠? 자, 화면이 꽉 차서 TV처럼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앞에 저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TV처럼 화면이 꽉 찹니다. 이런 모니터에 꽉 차게 나옵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마우스를 맨 위로 올리면 툭툭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 줄인다거나, 아니면 밑에 내려가면 여기 재생을 또 어떻게 한다거나,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여기 화면이 올라왔다 내렸다 합니다. 우리 그 작업 표시줄을 자동 숨기기처럼,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다. 볼륨도 다 조절한다고. 그죠? 자, 마우스도 가만히 있으면 없어져요. 마우스도 화면을 가리니까. 마우스도 나중에 없어지고 화면만 딱 나옵니다. 움직이면 나타나고요. 자, 다시 올려 돌리려면 다시 예 버튼을 누르면 원래 크기 돌아오고, 다시 요거 최대화를 줄이겠습니다. 시작할 때 바로 요거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 바로 전체 화면, 다시 누르시면 원래 화면 돌아옵니다. 자, 요거 쉽게 하는 방법이 바로 엔터키입니다. 엔터키. 엔터키를 누르면 잘 보세요. 화면이 재생되고 있는데 내가 엔터키를 누르면 전체 화면 됐다가 엔터키 누르면 다시 돌아와요. 엔터, 엔터. 자, 중간에 내가 어디 화장실 가야 되겠다 그러면 스페이스 키 딱 눌러요. 마우스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잠깐 멈춰요. 그럼 한 시간 갔다 오면 되겠죠? 자, 볼륨 조절도 마찬가지예요. 볼륨 조절은 뭘 조절하냐면, 여러분, 방향키 있죠? 방향키 가지고 조절합니다. 자,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은 볼륨이 높아져요. 아래로 내리면 작아집니다. 자, 왼쪽,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게 탐색이 돼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합니다. 10초 뒤로, 10초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고무디오도 마찬가지요. 버튼을 위아래 누르면 볼륨이 조절됩니다. 요거.
고르면 단축키를 써가지고 여러분 화면을 갖다가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괜히 마우스로 다 하지 않더라도. 자, 이게 곰플레이입니다. 혹 가다가 곰플레이를 내가 보려고 디지털 카메라를 꽂아가지고 거기 있는 동영상을 내가 찍은 걸 컴퓨터에 놓고 더블 클릭을 했는데 곰플레이가 뜨긴 떴어요. 근데 뭐라 떠요? 이렇게 뭐라 뚝 나오고는 코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코덱을 찾으시겠습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가 좀 뭐 옛날 거거나 아니면 좀 특정 동영상으로 찍는 그런 거였다 그러면 얘가 그 코덱이라는 게 없으면 재생을 못 시켜줘요. 그걸 찾으시겠습니까? 물고 여러분 거기 밑에 확인 누르시면 창이 하나 인터넷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그걸 설치하시면 그때 잘 나옵니다. 그 코덱이라는 걸 설치하시면 동영상이 제대로 나와요. 설치 안 하고 틀면 소리만 난다거나 화면이 안 나온다거나 그래요. 또는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코덱을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 웬만한 것들은 다 나오는데 혹가다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은 코덱을 설치하시겠습니까? 묻고 찾아보시면 여러분 찾아가서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곰플레이어입니다. 자, 어떤 기능이냐면요, 곰플레이에서 아주 좋은 기능인데 캡처라는 기능이 있어요. 캡처. 즉 동영상인데 동영상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을 사진으로 저장해 줍니다. 여러분이 애들 노는 장면 동영상 찍었는데 야 저거 사진으로 딱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동영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영상 장면 중에 원하는 장면을 딱 멈추게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사진으로 저장을 시킬 수 있어요. 동영상 화면을.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제가 이렇게 재생이 되고 있었죠. 그죠? 자, 원하는 장면을 재생을 시키고 나서 자, 쭉 진행되다가 자, 이 여기서 자, 어떤 장면 요거 딱 재생을 멈췄어요. 그죠? 그 장면을 내가 사진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요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영상과 관련된 곳에 갑니다. 영상과 관련됐더라고 하고, 여기 보면, 현재 화면을 저장하자라고 있죠, 그죠?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또는 스냅샷 만들기도 있는데, 뭐 요거 누르기 제일 나아요. 현재 화면 저장 딱 누릅니다. 누르시면, 이게 저장이 됐어요. 근데, 뭐야,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놨잖아요. 어디 저장되느냐가 문제죠, 그죠? 자, 어디 가느냐면, 오른쪽 버튼 다시 누릅니다. 그리고, 영상에 가서, 자, 여기에 고급 화면 캡처라는 게 있죠. 요거 요 부분에 가시면 돼요. 뭐 단축키를 내면 제일 편합니다. 요거 가시면 아니면 저장 폴더 열기라고 있죠. 요거 눌러도 되고요. 요거 누르거나 여기 가면요, 여기에 화면 저장 폴더 열기 여기에 저장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흔히 이상한 경로에 저장됐죠. 요거 누르면요, 방금 요 장면이 사진으로 저장됐어요. 그럼 이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니까 여러분 어떻게 요거 오른쪽 버튼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사나 잘라내기로 원하는 곳에 가져가면 되죠. 자, 또 아니면 아예 요걸 갖다가 폴더를 내가 원하는 폴더를 지정해버려요. 요거 눌러가지고 저장되는 곳이 너무 복잡하더라. 내 문서에 아예 내 그림에 저장되게 하자. 그래갖고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시키면 무조건 내 문서에 내 그림에 여기 이 화면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닫게 하고 자, 다시 뭐 재생되다가 뭐 다른 화면을 내가 하고 싶더라. 재생시키다가 자, 요 장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장면에 가서 단축키를 알면 좋죠. 컨트롤 G가 아니고 컨트롤 E라는 거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 다시 가야 되겠죠. 영상에 가서 자, 현재 화면 저장. 저장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간다고요? 내 문서, 이제 내 문서에 가면 되죠. 내 문서에 어디 저장됐다고요? 내 그림에 저장해 놨죠. 그죠? 자, 내 문서에 내 그림 안에 가보면 자,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저장됐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저장한 겁니다. 방금 그 동영상 화면에. 그죠? 이렇게 캡처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어떤 재생되는 중에서 그 어떤 화면을 갖다가 사진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애들 막 노는 장면 찍었는데 얘가 막 웃었어요. 사진 찍을 때 안 웃다가 꼭 이래 보면 어떻게 동영상 찍다 보면 웃는 경우 많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고, 아, 요 사진 딱 좋은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동영상 재생시켜서 그 부분을 딱 전개시키고 그걸 사진으로 캡처라는 기능으로 저장시키면 됩니다. 또는 이 장면을 내가 어디 쓰고 싶어요. 그냥 컨트롤 C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C 누르면 지금 이 장면이 복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글이나 엑셀에 가가지고 뭐 누르면 돼요? 컨트롤 V 누르면 그 장면이 그대로 사진으로 저장이 됩니다. 한글 쓸 줄 아시면 이제 이걸 이제 적당히 어떻게 해요? 크기 줄인다거나 해서 내가 여기다가 뭐 우리 애가 웃었어요 하고 한다거나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복사를 해서 화면을 저장을 해서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일로 내가 저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캡처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게.